대륙에 있는 당나라나 송나라나 이런 데 역사서들을 보면은 기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삼록도 있고 삼수삼록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쓰려고 할 때는 삼수삼록을 아주 고집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기도 한데 어떤 때는 실삼록으로 혼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연구를 해서 더 정리를 해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중국 대륙은 현재 요하 압록보다 압록하고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자기들이 이제 그 또 다르고 공간상으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 이해 그 뒤에 기록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혼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삼수압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당서의 경우에는 신당서에만 삼수압록으로 되어 있고 구당서는 실사로 되어 있고요. 송사는 원전에는 거의 실사로 되어 있고 문집들이나 기타 유서들 이런 데서는 삼수압록으로 특별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호송해보니까 그 시점에 995년 이 시점에 고려 국경선에서의 서경과 그 요하에 있는 만주에 있는 서경과 후방 현재 평양에 있는 그 서경 이 이중 체계로 서방 전방 이제 관방과 후방 방어사 이름이 다른 지역은 그냥 방어사지만 이거는 서경은 경이잖아요. 경에 있는 뒤에서 유수하면서 지킨다. 이 잘좀 지킨다는 의미에서 유수가 된 게 아닌가 방어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호칭을 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록으로 삼국유사, 삼국사기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그 삼국유사에서는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요수를 일명 압록하게 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성종도 아까 그러니까 간간히 들었습니다만은 써놓은 양성지, 그리고 서거정 이런 사람들이 편찬했던 동문선 안에 원문들이 고려 당대의 원문들이 아주 충실하게 체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당대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다 고려사에서는 실사로 써놓은 걸 전부 삼수로 바꾸는 그런 게 원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